네? 아까 얘기를 하지.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랬구나. 다음에 한번 시간 내서 또 하자. 오늘은 일단 유형을 좀 바꾸자. 교재 어디를 펴주시냐면은, 프린트 문제는 좀 이따 풀어. 198페이지. 내용 일치 문제도 참 많지. 어디까지야? 258페이지까지. 내용 일치 문제도 많고, 근데 마지막 빈칸 채우는 문제도 많고. 아무래도 세 가지 유형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이제 선택을 해 놓은 거야. 네? 자, 그럼 여기 좀 보자. 이제 오늘은 이제 내용 일치 문제를 심의를 한번 해 보자. 하기 전에 어떻게 할지 이제 얘기 좀 하고, 숨하고 몇 문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시간 줄 테니까 또 풀어보고, 네?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 보자. 여기 봐봐. 일단, 내용 일치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쫙 글을 읽고, 그리고 1번을 판단해. 또, 처음부터 글을 끝까지 읽고 2번을 판단해. 또, 다 읽고 3번을 판단해.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의 초점도 못 맞춰.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이거는 문제를 만드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어. 내용일치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 지문을 쭉 읽어가는 중간에, 요 부분은 해석을 좀 잘못할 수 있겠는데, 물어봐야지. 응? 또 이렇게 쭉 읽다가, 여기는 내용이 헷갈리겠다. 애매한데, 물어봐야지. 쭉 읽다가, 요거는 중요한 얘기다, 야. 제대로 읽은, 이해했는지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다 읽고 1번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던 게 그래서 그런 거야. 1번 답은 여기 보고 만든 거야. 전체를 보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고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용일치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좋아. 1번 선택지를 본 거야. 근데 1번 선택지의 내용인 네모를 물어. 그러면 네모가 있는 데 가서 확인하는 거야. 또 2번 선택지가 세모를 물어. 그러면 세모를 설명한 데 가서 확인하는 거야. 또 동그라미를 물으면 동그라미를 설명하는 데 가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치? 응?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는 선택지 읽고 가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읽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응?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해결이 될 거야.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우선 시간적으로 좀 많이 절약이 되고 또는 이런 장점이 있어. 해석이 조금 안 되더라도 어떻게 돼? 선택지는 말과 같냐 다르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니까, 그치? 해석이 안 되더라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서 이제 검색하는 식으로.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봐 이제 다 보고 가서 찾는 건 안 맞고. 그래서 다음 중에 맞는 내용 찾으라 틀린 내용 찾으라 하면은 선택지 하나씩 갖고 들어와서 이게 검색하는 걸로. 근데 자 잠깐 여기 봐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유형 자체가 쉬운 유형이야.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온 유형 세 가지가 뭐라고 했지? 빈칸, 주제 제목, 내용 일치, 그치? 근데 세 가지 유형 중에 제일 쉬운 게 내용 일치. 응? 그 다음이 주제 제목. 빈칸이 제일 어렵고. 응?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는 이렇게 이제 가서 검색하다 보면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스미 이제 물어볼게. 그러면 내용 일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 때는 어떻게 할까? 출제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 아 내용 일치 문제를 이번에 좀 어렵게 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 지문 자체에 어려운 걸 선택을 많이 해. 그러니까 쉬운 지문을 선택했다가 갖다 탁탁 집어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쉬워. 그러다 보니까 지문 자체를 되게 어려운 글을 많이 선택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갔는데 어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을 못하는 거야. 이유는? 말이 너무 어려워. 분명히 1번 선택지 네모는 여기서 만든 게 알겠어. 응? 근데 얘가 지금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판단이 안 돼. 왜? 말이 어려워서. 그럼 어떡할 거야? 근데 그것까지 대비하고 하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수능 난이도에서 오면 이거 다 이렇게 검색으로 끝나. 근데 탭스 문제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검색으로 안 끝나는 게 있어. 지금 스미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 어려워서 얘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 판단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럴 경우는 어떡할 거야? 그것까지 대비하고 하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어떡할 거야? 자 그러면 스미 이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봐.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천의 자동차 대수를 이야기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대 이렇게 이제 이 글의 주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거야. 됐어? 근데 인천의 자동차 대수를 이야기하다 보면 어디 얘기할 수도 있어? 부산 이야기할 수도 있고 광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치? 대구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응? 부산하고 잘 비교하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부산은 정확하게 50만 대가 있는 거고 광주는 뭐 예를 들어 30만 대가 있다 하자. 대구는 뭐 예를 들어서 110만 대가 있다 하자. 실제 자동차 대수 1회는? 이게 됐어? 네, 잘 들어봐. 스미, 대구의 자동차 대수가 110만 대인데 스미 105만 대라고 얘기했어. 큰 문제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왜? 그냥 대구가 인천보다 많다는 정도의 느낌만 있으면 되지 뭐, 그제? 지금 인천을 주제게 얘기하는 거잖아. 뭐 대구의 자동차 대수를 스미 110만 대가 아니라 105만 대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인천의 자동차 대수에 무슨 영향이 있나? 아닌데 그냥 인천보다 많구나 이 정도 느낌이면 되지 않을까? 또 부산을 50만 대가 있는데 스미 60만 대라고 얘기한 거야. 부산은 한 60만 대 되는 것 같아. 근데 실은 50만 대야? 이것도 어때?
그게 뭐 의미 없지. 인천보다는 많이 적네. 이런 느낌이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 야, 부산이 50만 대인데 왜 이렇게 60만 대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서 인천 얘기인데도 막 부산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 그런 사람한테 뭐라 그러니? 하, 트집을 잡지 마라. 그치? 야, 내가 좀 얘기 잘못할 수도 있지. 그게 뭐 이렇게 본론이 중요하다고. 그치? 트집 잡지 말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산, 광주, 대구의 자동차 대수를 조금 우리가 일치하지 않게 말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 그러나 인천의 자동차 대수를 스미 90만 대라고 얘기한 거야. 주된 얘기인데. 이거 문제가 있지. 이거 문제가 있지. 그치? 인천이 90만 대, 100만 대라는 건 정확히 얘기해줘야 되잖아. 이게 주된 얘기인데, 그치? 자, 그러면 선반지 결론 내리자. 자, 잘 들어봐. 내용일치 문제를 푸는데 어느 상황인 거야? 다시 얘기해봐. 어떤 상황이 된 거야? 선택지 갖고 쫙 검색이 들어갔는데 어느 게 맞고 틀린지 구분을 못하는 상태라는 거야. 그때는 빨리 물러나. 응? 그래서 답지 중에서 그래? 주된 내용을 말하는 그러한 답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1번 대구, 2번 부산, 3번 인천, 4번 광주. 그러면 어디로 좁혀보란 말이야? 인천 쪽으로만 저기 살펴보란 말이야. 응? 그러면 이 답이 내용일치 문제에서 절대적인 답을 차지해. 특히 탭스 문제로 들어가면 거의 90% 이상이 이 답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미 이제 가르쳐준 대로 자 보자. 내용일치 문제를 풀 때는 다시 들어봐. 먼저 뭐 먼저 해? 선택지 갖고 쫙 들어서 검색하는 거야? 안 돼. 그러면 그래? 주된 내용 쪽으로 와서 선택지에서 그걸 살펴보는 거야? 네? 맞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문제를 풀어가면 내용일치 문제는 어렵지 않게 답 찾을 수 있을 거야. 응?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형 자체가 어려운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데 막 이렇게 애를 먹고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 응? 자, 무슨 얘기인지 확인 좀 해보자. 자, 1번 문제 보자. 작년도 문제 있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야. 선택지 1번. 네. The name of rose, 장미의 이름은이다. 역사 소설인 겁니다. 자, 올라가 봐. 자, 찾으러 가자. 움베르토 에코는 워즈 동사 두주 였습니다. 뭐였어? 이탈리아의 노벨리스트 소설가. 딱. 문화적인 크리틱 비평가. 딱. 필라소퍼 철학자. 그는 이지동사 두 줄이다. Widely known, 잘 알려져 있다. 그의 1980년 소설 The Name of the Rose라는 그지 장미의 이름이라는 컴마 끊고 이게 뭐야? Historical mystery. 여기 나왔네. 역사적인 소설, 미스테리, 그치? 컴바이닝은 ing 현재 분사로 세모 쳐서 앞에 미스테리에 걸어버리면 되잖아. 어떤 미스테리야? 연결하는 겁니다. 샘, 세미오틱스를 인픽션,
픽션에서의 세미어틱스를 뭐하고 연결한 거야? 바이블리컬 어넬러시스하고 연결한 겁니다. 세미어틱스라는 단어 모를지? 알 필요 없어. 잠깐 머리 들어. 세미어틱스 단어는 왜 스미 알 필요 없다고 얘기했지? 왜 그랬을까? 앞으로 못 봐. 응? 그 단어 볼 수 있는 확률 거의 없어. 응? 그러면 굳이 이 단어 우리가 정리해놓은들 기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냥 영어로 써. 단 전제는 여기 머리 들어. 1번 선택지는 이미 답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그냥 사족에 불과한 거야. 응? 자, 계속 가. Medieval 중세의 studies 연구와 literary 문학적인 이론 됐나? 자, 1번 답 어때? 맞지? 2번 선택지 봐. 에코는 번역했습니다. 책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했습니다. Translate가 번역하다잖아, 옮기다, 그치? 가자. 계속 읽어. He later, 그는 나중에 후에 wrote 동사 두 줄 썼습니다. Other novel, 다른 소설들을 썼습니다. 콤마 끊고 포함해서 including Pocult's의 밴드림과 Islands of the Day Before라는 그지 이걸 포함해서 지금 아직 1번 답 안 나왔죠? 계속 가. Echo가 was 동사 두 줄이었습니다. Translate 이제 나오네. 번역가였습니다. 그가 Translate 레이먼드 퀴넌스의 책을 책의 exercise를 스타일을 그치? Into Italian으로 그치? 여기 있네. 레이먼드 퀴넌스 북 엑서사이즈 스타일 요거는 그냥 책 이름 고유명사로 보면 돼. 어때? 2번 선택지 어때? 맞지? 3번 선택지 봐봐. 에코가 founded 세웠습니다. 대학의 한 과를 university department를 세웠습니다. 가자. He was founder, 그는 설립자였습니다. Department Median Studies of the University of Republic San Mariano. 여기 있네, 그치? Founder니까 설립자니까 세운 거지, 뭐, 그치? 4번 선택지 봐. Echo가 죽었습니다. 병원에서 cancer, 암으로 죽었습니다. 계속 가. He died. 그는 죽었습니다. At his millennial's home. Home. 집에서 죽었구만. Home, home, home. 암으로 죽긴 죽었지만 집에서 죽었잖아. 그치? Hospital이 아니라 home이잖아. Home. 4번이 틀렸다. 야, 그치? 자, 잠깐 여기 좀 보자. 스미, 이제 첫 시간은 이렇게 샘플을 좀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좀 이따 프린터 이제 시간 줄 테니까 하나씩 다 풀어내봐. 응? 자, 머리 들어보자. 여기다 이 내용 일치 문제는 지금 스미처럼 이렇게 선택지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찝어보면 돼. 찝어서. 응? 그래서 딱 만들어진 부위가 탁탁 정해져 있잖아. 그치? 맞나?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 우리 또 마지막 히든 카드도 있잖아, 그제? 지금은 이거 볼 필요도 없어, 그제? 내용이 쉽잖아. 만약 해석이 안 되고 말이 어려우면 요 내용을 그제? 요 내용을 가지고 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뭐 내용이 어려워도 걱정하지 말고 얘기 됐나? 자,
그러면 뒷장 또 넘겨봐. 최근에 문제 해보자. 자, 3번 문제 또 한번 해보자. 일치하는 거야? 자, 선택지 1번 읽어봐. 뭐야? 아프리칸 러버러스 노동자들은 볼렌트리는 자발적으로 이제 이 단어 워낙 중요해, 그제? 볼렌트리 자발적으로, 그제? 뉴월드로 신대륙으로 옮겼고 이사하고 이동했습니다. 자, 가자, 읽어봐. 더 모스트 노토리우스는 악명 높은 케이스, 임포트 더 러버. 수입되어진 노동이지 뭐. 이동사 두 줄이다. Of course, 물론이다. Atlantic slave trade, 대서양에 있었던 노예 무역, 그지? 였습니다. 한마 끊고, 위치 동그라미, 이 무역은 브로트 가져왔습니다. As many as 만큼, 10 million, 천만, 밀리언이 백만 될 10이 붙어서 천만이지 뭐. In slave, 노예화되어진 아프리카인들을 New World에 가져왔습니다. 왜? To work, 일하도록. Plantation은 plantation, 농장을 얘기해. 1번 선택지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 노예들이나 아프리칸들은 어땠어? 그럼 자발적인 건 아니었지 뭐, 그치? 볼렌트리리 한 건 아니잖아. 트레이드, 트레이드 무역, 거래, 그치? 슬레이브 트레이드, 그치? 2번 선택지 봐. 뭐라 그랬어? 유럽 사람들이 were the first people, 최초의 사람이다. To use labor use, 노예의 노동력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자. But 그러나, although 동그라미 쳐서 일지라도 Europeans, 유럽 사람들이 may practice, 노예 제도를 실행했어. The largest scale, 가장 커다란 스케일로, 그치? 그럴지라도, 콤마 끊고, 그들은 이었습니다. By no means는 전혀 뭐뭐 아니다, 이제. 전혀 아니었습니다. Only people, 유일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To bring slaves, 노예를 count 그들의 커뮤니티로 가져온 최초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 the ancient Egyptians, 고대 이집트인들이 used, 사용했습니다. slave labor, 노예의 노동력을 사용했습니다. To build their pyramid를 세우는데, 여기 있네. 노예를 사용한 최초의 사람은 누구? 유로피언스가 아니지, 그치?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언스, 그치? 3번 선택지다. 어때? 아랍에게 노예는 노령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In any forms, 어떤 형태라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가자. 아랍의 explorers, 탐험가, were often, 자주 역시 slave traders, 노예를 거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의 slavery는 계속해서 20세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진정스테 아직도 continue in a few places, 몇몇 장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틀렸네. 아직도 있대잖아. By no means가 아니지 뭐, 그치? 자, 마지막 읽어봐. Slavery, 노예 제도는 존재한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국가들에서도 노예 제도는 존재합니다. 가자.
인더 아메리칸스 미국 사람들에게 썸 네이티브 트리비스 몇몇의 원주민 종족들이 인슬레이브 동사 둘을 노예화 시켰습니다. 멤버스 아드 트리비스 다른 종족들의 멤버들을 노예화 시켰습니다. 그지? 아프리카 내에서도 자기 다른 종족 사람들을 노예화 시켰던 거야. 오케이? 몇 번다? 4번. 자, 여기 좀. 어깨 펴봐. 자, 나 지금 숨이 두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이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왜? 지문 자체가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근데 내용 일치 문제가 조금 지문이 쉬우면 이래. 그냥 막 들이대가지고 쉽게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두 문제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온다. 그럼 이런 난이도는 너도 맞추고 나도 맞추고 다 맞출 것 같은데. 그치? 공부만 좀만 돼도 어떡하니?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이런 난이도를 걱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좀 이따 문제 풀다 보면, 그치? 말이 참 어렵다. 이런 상황이 또 올 거야. 응? 그때는 딱 대비하고, 응? 지금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형태로 푸는 거 알겠어? 야, 그리고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얘들아, 여기 봐봐. 있잖아. 내용 일치 문제 지문이 있단 말이야. 근데 답이 1, 2번 쪽에 답이 있는 거야. 틀린 게 맞는 게. 야, 그러면 이거는 이 지문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단축이 되는 거지. 그치? 맞지? 그래서 우리가 지문이 질수록 답은 1, 2번에 많아. 그러면 긴 지문에 답 4번에 갖다 놓으면 어떨까? 이건 미쳐버리지. 그지? 시간 무지 많이 쓰지. 그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안배 잘 안 해. 물론 4번 답도 있지만은 문제의 지문이 길 경우는 답이 앞쪽에 놓이는 경우들이 참 많아. 그래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거겠지. 그지? 그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연습도 많이 좀 해야 될 거야. 응? 자, 뒷장 또 넘겨보자. 스마하고 이번엔 어떤 문제를 해볼까? 뒤로 쭉 넘겨봐. 쭉 넘겨서 206페이지 8번으로 한번 가볼까? 됐어?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야는 선택지 1번. 뭐라 그랬어? 엘리스트는 적어도잖아. 하나의 데저트는 사막 아니야? 컨티넌트는 뭐야? 대륙이지, 대륙. 컨티넌트. 그런 단어는 좀 알아야 돼. 각 대륙에는 적어도 하나의 사막이 있습니다. 됐나? 자, 찾으러 가자. 가자. 데저트. 사막들이 커버 동사 두 줄 커버합니다. 뭐? 뭐와 된 이상? 원 핍스스는 5분의 1이지. 오브 디얼스, 랜드 에리얼스. 지구의 땅으로 된 지역들, 그치? 육지들, 육지들. 응? 사막 대땅 많지, 그치? 그리고 they are found, 그들은 발견됩니다. 모든 대륙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해결한 거지? 맞아, 틀려. 맞지? 모든 대륙에서 발견됐다 그랬잖아. 2번 선택지만. 사하라 사막은 이닷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더운 사막인 겁니다. 가자, 본문. A place, 장소, 대동그라미, 어떤 장소. 대철 끊어, 어디까지? 2자 앞까지.
이즈가 두 번째 동사잖아. 자, 대철 붙여봐. 아, receive 받습니다. less than 미만 25cm 10인치 정도의 비 퍼 연마다. 그치? 오. 그러니까 1년에 내리는 비의 양이 25cm 미만인 거야. 10인치 미만인 거야. 이러한 장소는 is canst desert 사막으로 간주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답 해당 없상은? 아, 대첫 사막들은 아, 두 줄 있다. 파트 부분이다. 와이드한 클래스 레지션 지역들의 분야다. 아, 불려지는 겁니다. 드라이랜즈라고 마른 땅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아직 안 나왔죠? 아, 디젤 이런 지역들은 유지스트 동사 두 줄 존재합니다. On the moist depict 물기 습기의 depict는 부족 결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Which 동그라미 means 동사 두 줄 의미한다. 뭘 의미해 이런 게? 그들이 캔 프리크들로 자주 잃어버리는 겁니다. 좀 더 많은 모이스처 물을 수를 이베포레이션은 증발이지 증발을 통해서 뭐보다 된 동그라미 그들이 받는 것보다 리시브 하는 것보다 애니얼은 연마다 그치? 프리스피테이션의 단어는 모르지. 프리스피테이션의 단어는 모를 수 있는데 그냥 영어로 써봐. 근데 일단은 2번 답 얘기는 아니잖아. 그럼 precipitation의 단어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 계속 가봐. Despite the common conception desert 일반적인 개념에도 불구하고 사막들의 뭐로서 핫뜨거운 곳으로서 콤마 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하라 콜드 데저트의 주에 그들은 역시 추운 사막도 있대. Largest hot desert in the world Northern Africa 사하라 여기 있네. 읽어봐. 그치. 가장 뜨거운 핫한 데저트 세계에서, 그치? 노던 아프리카 사하라가 리치 이르릅니다. 됐나? 2번 답 어때? 맞는 거지? 지금 그랬잖아. 사하라가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뜨거운 그런 사막이라 그랬잖아. 3번 선택지, 이거 봐. 고비 데저트는 카테고라이즈 as cold desert, 그치? 카테고리화 됐다는 거야. cold desert, 읽어봐. 고비 사막은 어딨나? 가자. 보면, 어휴, 거기 있구나. 이하부터 읽으면 되다. 그러나, some desert are always cold. 일베 사막들은 춥습니다. 고비 사막과 같은, 그치? 여기 있네. 고비 사막은 핫 데저트가 아니라 콜드 데저트지, 그치? 맞네. 4번 선택지 읽어봐. Atacama의 사막은 있다.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사막들 중에 하나다. 자, Atacama의 사막으로 가자. 어디 있나? 그 뒤에 있지, 바로. The driest desert 가장 건조 여기 이 그지 driest한 desert잖아. 근데 선택지는 뭐라고 돼 있어? The rainiest desert라 돼 있잖아, 그지? 아 얘가 틀렸다 이야. 응? 얘기 됐어? 아니 지금 4번 선택지에 그치 애타카마의 사막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 지금 우리 읽은 데 거기 있잖아 그치? The driest 라 있잖아 그치? 맞나? 오케이 몇 번인가? 4번 자 머리 들어보자. 지금 우리가 문제를 또 풀었는데 이렇게 올려서
확인을 하는 식으로. 그치?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차차차 보면서 결정하는 거지. 그치? 넓히지 말고. 근데 그렇게 막 어려운 유형은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근데 오른쪽 좀 봐봐. 이렇게 9번 문제처럼 답이 또 우리말로 나오잖아. 엄청 쉬워져요. 영어로 나와야 그나마 또 그제. 응? 근데 이렇게 우리말로 나올 땐 진짜 여러분 해봐. 직접 한번 해봐. 찾아봐. 9번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찾았어? 선생님이 묻는 걸로 얘기해봐. 1번 답 몇 번째 줄에 있어? 두 번, 첫 번째, 두 번째 줄? 2번 답은 어디 있어? 몇 번째 줄에 있지? 여성들의 대화의 범위는 다섯 번째 줄부터 쭉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아? 근데 그 안에 스포츠에 대한 게 있어, 없어? 없지. 스포츠는 어느 쪽으로 가 있네? 남성들에게 가 있지 않나? 얘가 답이지?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나오는 건 진짜 쉬워. 응? 아직 제대로 된 문제를 못 만났어, 지금은? 자, 그러면, 자, 뒷장 또 넘겨보자. 뒷장을 넘겨서, 자, 14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 우리? 14번 문제에서 스마하고 또 한번 이렇게, 그제? 또 검색을 해보자. 어깨 좀 펴봐. 근데 갑자기 날씨 더워진 것 같지 않니? 그죠? 안 더워? 갑자기 더워진 것 같아. 아니, 날씨 왜 그래? 오늘 아침에도 추웠지? 지금 날씨 더우면 안 되는데? 지금 배추 마팅이 갔는데? 어제 스미 수업 끝나고 갔는데, 이제 제법 다 잘 살았더라고. 근데 계속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또 가봐야 되나? 귀찮네. 이제 올해는 유독 그렇게 많이 그러네. 날씨가 요즘 있잖아. 이게 더워가지고 농작물이 되게 안 돼. 그래서 올 겨울에 배추값 엄청 뛸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비쌀 것 같아. 지금 밭에 있는 배추들이 다 물러져, 물러져. 그러니까 날씨가 어느 정도가 좋냐면 배추는 15도에서 20도 이 사이 있잖아. 그때 배추가 진짜 맛있게 큰데. 근데 지금처럼 25도 막 이렇게 30도 왔다 갔다 하면은 배추가 막 물러 터지고 막 그렇다는 거야.
배추, 그제, 그런 거는 좀 잘 돼야 되는데, 뭐? 이, 아니, 지금 갑자기 날씨 확 더워지는 것 같아요, 뭐? 자, 14번 한번 해보자. 14번 한번 기회 줄까? 풀어봐봐. 14번 문제 답을 한번 찾아봐. 그리고 1번 답은 몇 번째 줄 표시해봐. 저기 얘들 있잖아. 나 숨이 잠깐 머리 들어봐. 저기 숨 팁 하나 줄게. 뭐냐면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모자르잖아. 그러니까 내용일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있다가 1번 답, 2번 답 이렇게 체크를 해놔. 그러면 나중에 설령 답이 없으면 거기만 보면 되잖아. 그치? 그냥 밋밋하게 보지 말고. 자, 시작해봐.
근데 우리 저기 목요일 날 타임지 그것 해석하면서 구조 보는 것보다는 많이 쉽지. 여기 이제 책에 나와 문제 나와 있는 구조는 참 쉬운 구조들이야. 네? 그러니까 그걸 기사하는 게 참 많이 도움이 될 거야. 네? 자, 스마 얘기 하자. 얘들아, 1번 선택지 어디 있었어? 집어봐. 컬리너리의 단어 몰라도 돼.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컬리너리 퍼포먼스라고 돼 있지 않았어? 몇 번째 줄에 있어? 두 번째 줄 마지막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줄. 퍼포먼스가 쇼에 해당이 되는 거지. 쇼가 퍼포먼스로 바뀐 것밖에 없지. 2번 답은 어디 있어? 아, 그지. 패킹, 베이징, 그지? 북경, 응? 맞나? 3번 답은 어디 있어? 그러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지? 읽어봐. 어디야? 아, 덕, 디, 첸. 역시, 볼스턴은 자랑하다는 거잖아. 그치? 뭘 자랑해, 이 레스토랑이. 아, 중국에서 최초의 볼링전 샴페인 바를 자랑한다. 그치? 샴페인 바. 그치? 볼스턴 다랬잖아. 근데 4번 선택지가 어디 있었니? 그러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읽어봐. The restaurant serves Cantonese and Beijing cuisine. 그치? 베이징에서의 요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Cantonese. 그리고 뒤에 프렌치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잖아. 프렌치, 그치? 좀 퓨전 요리 성격이 좀 있나 봐. 그치? 맞나? 오케이. 몇 번 다? 4번, 4번. 언니는 아니잖아. 맞나? 오케이. 그래서 1, 2, 3, 4번 선택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야. 이게 됐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있잖아. 교재는 여기까지 할 거거든. 지금 선생님이 안 풀어준 문제들하고 뒷장 넘겨봐봐. 넘겨서 아까 어디까지 있다 그랬어? 258페이지까지 따르지. 연휴 동안에 다 풀어와봐. 응?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질문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새로 프린트 갖고 문제 연습하자. 응? 오케이? 그래서 다 풀어와서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응? 근데 내용 일치 문제는 크게 질문할 건 없을 거야. 그러면 이게 다 집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스미 이제 있다면 여기 봐. 얘들아, 스미 이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기대가 있다면 적어야. 단어 찾지 말고 해보라는 얘기지. 컬리너리의 단어 이런 거 찾지 말고. 그냥 단어를 가지고 움직이면 봐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게 그지? 그래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그래서 그것만 잘 연습해서 해. 응?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질문하는 걸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자료 갖고 연습 좀 해보자. 응? 응, 자료는 좀 풀지 마. 좀 더 시간 주면 풀어. 응.